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4장 4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읽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성의 빛의 부적합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동그라미 1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후 희미하게 남아 본성의 빛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는 그 빛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또는 개념 또는 신성에 대한 인식, 네.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과 악 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사회의 득행과 선한 질서를 위해 또 질서 있는 외적 거동을 위한 관심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some regard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드러냅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성의 범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제안을 시켜봤습니다. 특별히 외적 거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예,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도 정말 득행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성이 있기에 그리고 사회 질서 그리고 사회의 발전 또는 사회의 정의 이러한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항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 이 본성의 빛으로는, 본성의 빛으로는 이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에는 또 회심, 참된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rue conversion. 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과 시민적 일에서 조차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은 나의 father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빛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적으로 오염시키고 불이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성을 눌러버립니다.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성이 감성의 지배가 되어지면 인간은 추잡해진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정말 고상에서 사회 질서나 성과 악을 분별하게 하거나 자연 만물에 대한 지식하거나 예절에 그러니까 여기 external deformment를 이렇게 만들고 보존하게끔 하지만 이것을 인간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간혹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눌러버려서 이성에 따라서 살지 않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자 그러면 좀 더
여기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이 구원하는 지식에 관한 요 내용인데, 참된 회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즉, 이제,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오염시키고, 또 그것을 악용한다. 뭐, 쉽게 말하면, 이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판서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원하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하는 지식이 있어요. 구원하는 지식은 에는 이룰 수 없다. 구원하는 지식만 아니라 참된 회심에도 이룰 수 없다. 이런 한계를 이제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는 지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신성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센스하고 다릅니다. 신성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이 센스, 그 종교의 시약과 같은 것처럼 이 신성에 대한 또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 natural law처럼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법 이러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conscience라고 그러잖아요. conscience 이런 그 양심이라는 것과 물론 이제 비슷한 것이죠. 신성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예. 그것과 true knowledge of God 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식, 이것은 바로 구원하는 지식이고요. 이 지식은 구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이거는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 구원하는 지식일까? 예. 하나님의 또뭐좀 다르게 말한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는 것과 순종이거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게 잠깐 벗고 가겠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2문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뚜렷하게 되나? 사람 안에 본성의 빛이 참된 빛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돌토레이터 3, 4장의 4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plainly 선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구원을 위해 좀 다르죠? 여기에 참된 빛 하나님의 사역 계시다는 것은 인정한다. Sense of divin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Sense of divinity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어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하나님 계시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디서 알려주느냐? 보시면 He's a word and spirit. 예. 말씀과 성령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영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만, only
alone이 아니고 only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신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시한다는 거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하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문입니다. 대결의 문답.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믿음과 순종의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뚜렷해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문에 오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말씀과 성령만이 구원을 위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아직 우리를 중생시킬 때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제 중생시키시는데요.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principle, 주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To believe, to do, 예.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할 겁니다. 예,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하는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문으로 갑니다. 뭐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소교 대결이 문답 공부하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돌토레이터 3, 4장 4항 동그라미 2, 3번을 해결하려고 이제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6문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지난 시간에서 배웠죠? 네, 1장 6항 1항에서 하는 말이 이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을 것이지만 좀 2장 2항 2장 2항 9항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성 부족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코 2권 2장 2항, 9항에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 What God is, What God is, 우리말로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냐, What I am, 이렇게 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자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신격에 있는 위격이 있나. 그분의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의 실행에 관한 거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하는 지식이에요, 이게. 그래,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그분이 실행하시느냐? 신격에 있는 그분의 위격이, 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를 이제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속성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에는, 자, 그리고 참된 회심. 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반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참된 회심.
이겠는데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구원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뭐 갈빈생이 했던 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이중 지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략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중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 대교리 문답 6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갈까요? 예, 6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죠? 위격에 대하여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것의 실행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하는 지식,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이런 말이죠. 이중지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에서, 대교리 문답에서 했던 이야기, 육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위격,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글 쓰면, 좀, 예, 트리니티,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정, decree.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래서 예정과 작정은 이제 서로 교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이것을 이제 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만 실제는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execution, 이제 하나님의 실행, 뭐 섭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잘 드러납니까? 이렇게 할 때에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창조와, 얼굴이 조금 번개되는데, 예,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제 되어 갑니다만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때는 이중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지식에서 먼저 우리 크게 칼빈생 이제 이렇게 이제 밟아가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Creator.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속자 하나님, 바로 Redeemer, 이렇게 한다. 칼빈생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이중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분에 대해서는 뭐 좀 속성에 관한 이야기,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작정, 선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섭리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런 뭐 창조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영원, 또는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사실상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뚝 떼어서
이렇게 작정과 실행을 뚝 떼어서 회심 아니면은 요 실행 요 부분을 뚝 떼어서 이제 큰 두 번 주제인 참된 지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 전에 본문을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에는 또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부족하다. 자, 그러면 참된 회심에 관한 요 이야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판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네. 회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듭남. 네. 거듭남, regeneration 이라는 말. 그 다음에 born again, 또는 conversion. 뭐, 이렇게, 뭐, 영어로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회심을 시키는 것, 중생시키시는 것,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람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아니, 제 말은 모른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시각이나 그 장소나 벌써 이 말했다는 것이 그때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비롭고 그리고 비밀적으로 사역하지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워요. 이 바람과 같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모르잖아요. 어디로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있죠. 중생의 경험은 달라요.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이제 중생의 시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우리가 연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상당히 뭐 예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죠. 그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이것은 우리가 위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아니라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또는 본성 이런 이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신학성이나 또는 신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이 본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위격 삼위 세 구별되는 본체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존재, 그것도 존재예요. 본질도 존재예요. 네, 이건 에센스잖아요. 에센스잖아요. 이건 본체라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substance라고 그러거든요. substance. 이게 본체라는 것은 subsistence예요. subsist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subsist. 이것도 존재한다는 거고, 에센스도 esse. 이게 이제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존재와 이 존재는 좀 다르죠? 이 시간에 삼일체를 뭐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말할 때 attribute라고 그러잖아요. attribute. 네.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뭐 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뭐 비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뭐 이거는 인간도 소유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실존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 existence. existence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그야말로 그분의 본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본질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낫죠. 이제 공유적, 비공유, 이것은 신학적 용어. 그래도 관계없어요. 근데 본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속성 방금 이야기해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성과 상대적으로, 다시 말해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중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 본성이라고 하는, natur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natural.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본성에 대한 이야기 좀, 방금, natural. 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만은 벨지카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 자, 영어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Divine Nature이라고 되어 있죠. 신성입니다.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 영원히 영원에서 태어났고 조성되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은 분이고 아버지와 동일하고 영원 공존하며 그분의 아버지의 위격이 드러난 형상이며 그분의 영광이 강체며 동등하다. 그래서 divine nature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divinity 뭐 이런 말로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인성, 인간의 인성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our natural이라고 되어 있어요. our natural,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성,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어로 natural이라고 그랬죠. 이 natural이 divine natural이 있고 human nature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의 이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냐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험, 중생의 경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중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이 경험할 때 바로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참된 회심이라고 한다. 그럼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중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중생은 바로 의지의 전환이잖아요. 의지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고 해서 이성이 의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모르죠.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잠깐 붙들어 둘 수는 있을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요. 인간이 인간을 지속해서 붙들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이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이 이것을 주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3장에서 칼빈생이 잘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지의 전환이다. 지성의 전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된 회심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예, 신앙고백서 9장, 예, 사망,
사망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앙고백서 9장 사망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동반하는 어쩐 영적 선이라도 바라는 모든 능력을 전체적으로 상실했다. 그 결과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락 후의 상태를 말해 전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에 자신의 힘, strength로서는 회심을 시키거나 이게 회심토록 준비시킬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시간이 조금 가는데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 좀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는 지식에 이르기에는 참된 회심으로 인간을 인도하기에는 방금 우리가 그 9장 예, 사망을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거. 예. 9장. 이렇게. 9장이죠. 사망이죠. 9장 사망. 아, 웨스트민스터 WCFA. 예. CFA. 예. 예, 턱없이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간은 자연 만물 시민적인 일에서 조차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미신이죠. 종교의 씨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제가 얼굴이 조금 가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 자연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우리가 언제 예,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이 누구심을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나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양심에 새겨져 있고. 종교의 씨앗에도 있고 자연 만물에도 있다. 그래서 신성에 대한 그 감각을 자연 만물에 로마서 1장에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성의 그 부적합성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5항인데요. 보시면 잠깐 볼까요? 5항에 가보시면은 네. 율법의 부적합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과 성령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도 부적합하대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3, 4장 5항 강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